스마트 미디어가 뭐예요? 스마트, 똑똑한 미디어. 그렇죠? 미디어라는 게 뭘까요? 우리가 생각하고 가치관이라든지 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컨텐츠라는 거예요. 내용, 메시지 이런 컨텐츠를 좀 더 이제 다른 말로도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구슬로 할 수도 있고 방송, 영화, 소설, 만화, 뭐 애니메이션 등등으로 전달하는 그 매체를 미디어라고 해요. 근데 지금 그 옛날에 전통적인 컨텐츠들이 어떤 그 컨텐츠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다가 점점점 똑똑해져서 디지털화된 거. 그게 바로 뭐라고요? 스마트 미디어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.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미디어예요. 자, 옛날 얘기 들어가 볼까요? 얼마나 똘똘해졌는지 우리 스마트 미디어가. 우선 편지 보이세요? 네. 아, 그 편지 어머님 전상서, 아버님 전상서, 아, 보고 싶은 아무개씨 많이 연애 편지 쓰셨죠? 네. 지금 편지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거든요. 지금은 이제 전화가 그 뒤로 이제 나와서 전화로 다 통화를 했고 전화 비용도 많이 이제 싸져서 이웃집에 있던 전화 아세요? 이웃집에 있던 전화에 누구 엄마 그러다가 이제 각자 이제 집에 한 대씩 놓고 있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친목갯날 그 전이 되면 총무를 맡으셔가지고 아유 아무개 엄마 영자야 순자야 이번에 우리 이번 모임에 나올 거지? 꼭 나와 무교동의 연다방이야 뭐 이러고 이제 일일이 뭐 다 전화를 돌리시면 하루 종일 걸리셨었거든요.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그 전화통에 불통이 이게 도대체가 통화중신호니까 그래서 막 이제 언짢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. 안 그러셨어요? 그리고 저는 그때 어떻게 연애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. 예? 저렇게 약속다방에 가서 마냥 기다려, 한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발달이 돼서 이제 컴퓨터상에서 편지를 다 주고받고 오고, 그러다가 저 편지 봉투도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갔잖아요. 그렇죠? 이게 이렇게 똘똘해지고 있는 거예요. 어? Sealed with a kiss, 키스로 봉한 편지가 지금 나오네요. 예. 저 노래 많이 들으셨죠? 네. 또, 그게 엊그제 같은데,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. 잠시 노래 들어보실 거예요? 네.